오, 아, 대학 컨트롤 너무 좋았어요. 2018년이. 우와! 정말 받아내네요. 포인트로. 야! 우와! 아, 좋습니다. 야! 지금 초! 와! 베스트 랠리 나왔습니다. 와. 자, 올스타전 드디어 저 이 경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자, 변두리꼭 대 아니 변두리꼭과 자 구령만 28년이 한 팀입니다. 자, 박수. 자, 그리고 상대할 좀비님과 김포의 아들.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시즌 1 마지막 올스타전도 또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진짜 찐 주인공은 누구냐? 허리 괜찮아? 괜찮습니다. 예. 얼마 전에 주사 맞아가지고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아, 저희 요 민터 트립을 또 운영할 수 있게 네. 협찬해 주시는 협찬, 네. 협찬 해 주시는 자 등. 너 돌아. 아. 네. 자, 우리 김포의 아들 또. 가족분들이 또 이 메이크라켓이라는 곳을 하세요. 여기 저희 여기 밑에 그 주소랑 그림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거의 80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매장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스트링 매주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시더라고요. 기계가 네 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맬 수도 있고 그리고 가면은 바로 설명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세요. 보통 샵 가면 보통 뭐 비전문적인 그 용어 쓰면서 이렇게 라켓 사는데 좀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가니까 와 설명 너무 깔끔해. 그래서 저희 그때 영업했잖아요. 네. 영업해가지고 바로 네. 하나 팔았잖아. 네. 라켓 바로 샀잖아. 네. 아, 그리고 네.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 김포에 있는 메이크 라켓을 찾아가셔서 라켓. 그냥 저렴한 것도 괜찮아요. 비싼 것도 괜찮아요. 라켓 한 자루 이상만 사시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티 있잖아요. 검정색이든 요새. 네. 한 장씩 주신대. 진짜요? 아니, 티를 준다고 라켓 샀는데? 양말이 아니라? 맞아? 그럴 겁니다. 아니 확실해? 확실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기로 했습니다. 네. 대표님 맞습니까? 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주는 겁니다. 그래요? 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김포에는 네. 메이크라켓 진짜 규모 장난 아니고 거기 다 친절하시고 4대 스트링기 전문 자격증까지 있으신 분들이 거기 포진돼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브랜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있지? 네, 다 있습니다. 2층, 막 네. 2층까지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진짜 넓더라고. 아무튼 메이크라켓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뭐 없나? 저희 12화 공식 셔틀콕은 리더클 X10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셔틀콕가 많이 비싸죠? 네. 그래도 아직 2만 원 초반 유지하고 있고요. 박스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되게 가성비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진짜 괜찮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턴 트립을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항상 또 저를 또 특히 좋아하시는 덕후 배드민턴의 대표님이신 자, 이동성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오늘 좀 낯섭니다. 네. 오늘 또 해설 이렇게 또 하게 되셨잖아요. 아, 제가 뭐 해설을 할 건 아니고 제가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한테요? 네. 네. 제가 사실 저보다 다 잘 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금은 어떻게 움직였어야 좋고 막 그런 거 좀 저는 오히려 공부를 하려고 여기 앉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론 공부입니다. 김포의 아들과 좀비, 그다음에 변두리와 구령만 28년. 구령만 28년.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빙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이게 다 탄탄한 분들이 다 지금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느 팀이 이기겠다. 우리 빅미터님은 어떻게 직접 뛰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뭐 뛰어본 것도 뛰어본 건데 약간 저기 좀비팀 쪽은 약간 방패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또 변두리와 구령만 28년은 좀 창이 아닌가. 또 공격과 방어 과연 어디가 승리할 것인가. 근데 보통 창이 더 유리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는 방어가 진짜 견고하잖아요. 방패가 단단한 방패예요. 네. 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선수 소개를 하게 되네. 저는 지금 어떤 리액션이 준비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올스타전의 주인공은 나다. 변두리콕과 구령만 28년!
오, 완벽해, 완벽해. 야, 완벽해. 야. 거 기대됩니다. 자, 아니다. 올스타전의 주인공은 진짜 나다. 김포의 아들과 준비! 약하다, 약해. 자, 일단 선수 소개에서는 저 변두리꽃과 구령마 28년이 아, 점수를 먹고 시작합니다. 자, 신선했어요. 네. 네. 제가 토스하겠습니다. 토스는 미더클 셔틀콕으로 합니다. 코킹과 함께 브이체킹! 그건 브이체킹 아니야. 아니야. 아, 역시 리시브를 선택한 변두리콕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김포의 아들 서브. 어, 중간 볼 좋았어요. 변두리콕. 네. 어. 커트 좋고. 변두리콕 텐션감 살아있어요. 이틀 전에 준자강 우승했거든요. 네. 어우, 너무 좋습니다. 이야. 수비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물고 들어가네요. 예, 네, 방금 준비님이 저는 이렇게 느리게 뛰어 올리거나 약간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더니 지금 완전 공격인데요. 맞아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 나왔어요. 수비 나왔어요. 아, 수비 나왔습니다. 이거 미쳤습니다, 이 수비. 아, 너무 좋습니다. 와. 야. 와. 야.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견고한 방패가 이겼네요. 맞습니다. 예. 아, 예, 예. 제가 넘겨야 되죠. 아, 죄송합니다. 익숙치 않아가지고. 나이스 드롭. 아! 근데 방금은 김포의 아들님이 아, 좀 좋은 시도 아니었나요? 그럼요. 아. 네, 아주 잘하셨어요. 타점 굉장히 빨리 잘 잡으셨는데 네. 각도 조절에 좀 실패했죠. 네. 네. 근데 내용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몸이 살짝 덜 풀린 것 같아요. 야, 중간 볼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요. 네. 초반에. 김포의 아들. 제 생각에 좀 대각으로 뺐으면 어땠을까. 지금 김포의 아들이 몸이 지금 되게 안 좋다고 아까 왔거든요. 약간 깔아놓고 시작했는데. 어, 서비스도 좋았어요. 오. 꽃 좋았어요. 그런 말 18년이. 와. 아, 언더가 너무 짧아. 아. 저걸 봤네요. 야, 대단하네. 오늘 언더가 굉장히 짧게 올라갔거든요. 네. 네, 전 랠리가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네. 야, 저걸 받았네. 구령마 28년이 오늘 진짜 훈련을 많이 하고 간 것 같아요. 야. 지금 약간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밀리니까 더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힘이 좀 들어갑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지금 낮고 빠른 스트로크가 굉장히 많아요. 낮고 빠르게 컨트롤하고 낮고 빠르게 스트로크하고. 예. 아, 이게 별들의 전쟁이다 보니까 이게 치열하네요. 공격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아이고! 와! 아우, 너무 좋은데, 우리 변두리님. 네. 사실상 변두리콕이랑 지금 구령마 28년님이 조금 자신이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지금 초반 러시가 장난 아닙니다. 거의 오드론입니다. 구령만 28년 오늘 날로 다니네요. 제가 이길 땐 저럴 정도로 잘 치지 않았는데. 야, 오늘 스매시도 너무 잘 들어가요. 어, 네. 네, 대각으로 스매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김포야 돼. 네. 추격하기 시작하네요.
어, 나이스 헤어핀. 역시 창이죠? 아, 창이 확실히 날카롭게 갈아왔네요. 후에서 때려주고 전에서 마무리하고. 네. 완전 공격. 여긴 진짜 완전 공격만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주고 네. 있어요. 아, 야, 이게 공격적인 리시브가 지금 두 번 나왔어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 밴드 입고 서브 할 때 그랬거든요. 이러면 약간 저기 공포증 걸리지 않나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 나이스 서브. 아, 중앙볼 좋았어요, 밴드리님. 절대 안 주네요, 와. 아, 언더 불안해, 언더 불안해요. 언더가 너무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아, 밴드리 언더가요? 네네네. 아. 조금만 사이드로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백사이드로. 그래서 점프 스매싱 하기 너무 좋게 나왔다? 그렇죠. 아. 중심 이동이 원활히 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좀비님이. 아. 좀 아쉽습니다. 잘 뺐어요. 벌써 1점 차예요. 네, 다 떨어졌습니다. 야, 이 방패가 이게 방패가 그냥 방패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아닌가. 와, 다시 시켜하는 역시 창. 9대 10입니다. 준비님의 서브. 행운의 점수인데 네,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아주 기쁜 밴들콕입니다. 이야, 야, 이게 드라이브 싸움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경기 보시면 다 낙후빠른 커트성 구질이 많죠. 네, 이게 옆에서 네. 보고 있으니까 이 공이 이렇게만 이렇게 다니지 뭐 위로 뜨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와, 내가 여기 안 끼었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김포의 아들 서브 유부남. 아. 야, 너무 무리한 시도였어요. 아, 리시브가요? 그렇죠. 와. 우리 구명만 28년님. 네. 이거 서브 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했으면 네. 좋지 않았을까. 자, 흔들리고 있어요. 역전입니다. 네. 저런 상태에서는 대각으로 스트로 하는 게 네. 체공시간이 너무 길고 네. 이쪽에서는 직선으로 스트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가깝고.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커트였습니다. 방금 아. 대각 드롭은. 직선으로 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아, 제 코트 체인지. 네. 제가 서브 리시브 무조건 지금처럼 공격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지 말고 같이 당겨서 제가 이렇게 중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 근데 저 괜찮죠? 그래도 초반 네 괜찮죠. 약간 저쪽으로 나가는 거 애매한 거. 아 네. 네네네. 세 개 애매. 그리고 막 스매시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저도 너무 쫄아가지고 뒤에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잘 좀 잘 지내서 수비를 해볼게요. 저쪽 네. 공격하는 거를 좀 우리도 공격적으로 수비할 것 같아. 네네네. 그렇게 막 세게 안 때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비만 돌려가면서 네.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 때리게 힘들게 언더를 주고. 손주기 어차피 네. 좀 시가 빠르니까 아, 네. 그것만 좀 주의해가지고 네네. 아유 종아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거 치면 잘하고 있다 우리 좋았어. 파이팅! 파이팅! 나왔고 뛸 수 있으시죠? 제가 앞에 게스트로 할게. 괜찮아. 서버 좋으니까 내가 너 공 그냥 앞에 있을게. 수비할 때 내가 드라이버 가는 게 나으면 그냥 높이 그냥 올리는다. 편하신데 근데 드라이버 올 거면은 좀 앞에서 빨리 쳐주시고 뛸 거면은 그냥 사이드 저희도 제가 주로 형 쪽을 뛸 테니까 형은 편하신 대로 치세요. 형 수비가 좋으니까 직선 올려도 되고 저쪽 올리면 전 직선 막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밴드. 왜 오늘 컨디션 좋은 거 같은데? 레드도 막 너무 막고 너무. 파이팅. 이제 후반전입니다. 사실 지금 변두리콕이랑 구령마 28년이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판에 쫙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우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아 올라가야죠. 네. 한 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저 또 창을 또 그 사이에 좀 잘 갈았어요. 네. 아, 이런 미싸면 안 되죠. 야, 변두리가 똥을 싸네요. 아니, 스스로 하려고 제가 없으니까 똥을 변두리가 싸네요. 이미 좀비님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스스로 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서브를 하나요? 이런 서브. 아, 화이팅 좋아요. 지금 변두리 화이팅 좋아요. 야, 지금 세 번째입니다. 좋았습니다. 지금 변두리가 서브하고 지금 김포의 아들이 리시브로 약간 점수 딴 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좋은 서비스 리턴. 이 정도면 공포증 걸려서 이거 큰일 납니다. 저렇게 서비스 리턴을. 아, 지금도 약간 몸쪽을 한 거네요. 네. 아, 효과가 좋네요. 몸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좀비님이 이 공을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순간 그립 컨트롤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오면. 좋아요. 야, 이거 게임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15대 15. 구령만 28년님의 서브. 아, 생각보다 지금 파워가 약하게 와서 그렇죠. 약간 스윙이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놀랐어요. 그죠? 옆에서 보니까 다 보이네요. 아, 커도 좋았어요. 야, 김포야 들님이 저 변두리 컷 몸을 맞췄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요. 야. 아, 네, 이제 사과하네요. 야, 네. 자, 논란의 중심이 될 뻔한 김포의 아들. 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쉼표를 뺏겼습니다. 아, 이 공격을 하려다? 놓으려다? 실수한 느낌. 아, 행운의 점수. 변두리코 오늘 두 번째 행운의 점수. 자, 유일하게 두 번을 네트에 맞췄습니다. 스매시 각도 보셨나요? 아니, 지금 그 매트랑 네. 별 차이, 뭐 틈이 없었어요. 각도가 굉장히 깊었죠. 네. 네. 그리고 너무 잘 들으셨어요, 그 좀비님. 네. 그리고 방금 이 전에 사이드의 약간 미들볼? 이 싸움이 되게 무서웠어요. 아, 아, 서브가 지금. 와, 김포의 아들님. 김포의 아들님이 길목 커트한 거죠, 라운드로. 그렇습니다. 야, 네, 이건... 굉장히. 순간 판단력도 좋았고요. 네. 그다음 그걸 또 대각으로 또 틀어서 네. 방향 전환까지. 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너무 지금 무리한 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자, 21대 16. 자, 5점 차입니다. 아, 정말 멋지게 날라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실수한 건가요, 그냥? 네, 실수한 건가요? 그냥 실수예요. 네. 아, 게임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돼요. 한 번씩 실수해주면서 네, 서비스 시스템을 너무 예리하게 하려고 했어요. 시즌 1 올스타전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과연 주인공,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아, 위험해요. 아, 이번에 우리 좀비님이 아, 이쪽이죠. 네. 이게 방금 잡았다가 쳤는데 그렇죠. 그게 좀 약해서 찬스가 됐죠. 상대방 우리 변두리님 몸이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속이지 못했다. 들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볼 줘버렸기 때문에. 네. 아! 아웃. 방금 타이밍은 잘 뺏어서 롱서브 잘 넣었는데 이거 안 들어가면 민망하거든요. 들어가줘야 좀 덜 민망한데. 자, 22대 19. 3점 차입니다. 야, 22대 20 재밌어지고 있어요. 이번 28년님 수비가 되게 좋았어요. 그 수비를 받으면서도 네. 사이드 라인으로 이 커트를 이 방향을 잘 뺐거든요. 네, 네. 굉장히 수비 좋았습니다. 아웃인가 보네요.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한 점만 올라가면 쫙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점수 같아요. 와, 오늘 좀비님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저, 어, 이거 말하는
내 목소리가 들리나? 아, 준빈이 오늘 은근 실수를 많이 하세요. 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점입니다. 와, 23대 21.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네. 이럴 때일수록 간단하게. 아! 터점이. 네. 때리기는 너무 좀 앞에 있었거든요. 조금 앞에다 좀 맞으면 어땠을지 않을까. 네. 커트 한번 해주고. 아. 네. 때리기는 좀 앞에 있었다. 그렇지, 너무 앞에 있었어, 터점이. 어떤 것 같아요? 오, 아, 대학 컨트롤 너무 좋았어요. 2018년이. 우와! 아, 저걸 받아내네요. 우와! 포인트로. 야! 우와! 아, 좋습니다. 야! 드디어 초. 와! 베스트 랠리 나왔습니다. 와! 땀을 지는 랠리였어요. 와! 중간에 구룡만 28년 이 안쪽 그 그렇죠. 포인트 수비도 와, 네. 미쳤습니다. 야, 포인트 수비 좋았어요. 와, 진짜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네. 와. 근데 이쪽 또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네. 앞에서 변두린이 푸시를 계속 때리는데도 잘했거든요. 네. 너무 좋은 랠리였습니다. 아! 아! 또 가운데로 서비스 리턴을 네. 했어요. 아, 이렇게 25대 21로 경기가 아, 끝났습니다. 네. 네, 25대 21로 드디어 민턴 투 시즌 1. 좀비님, 김포야 들님이 우승을 했어요. 네, 시즌 1 마지막은 김포야 들님과 네. 좀비님 주인공이 되셨네요. 네. 경기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와, 제가 여기 있었으면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나와서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맞나. 나 저기 들어갔으면 지금 항상 저 똥 쌌겠죠, 또. 근데 저 사람들이랑 제가 그동안 했었던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그리고 방금 이 고수들의 싸움에서 보니까 이 드라이브 싸움과 이 사이드 싸움, 그 다음에 띄우지 않는. 아, 그리고 실수 싸움. 아, 이게 너무. 그렇죠. 중요하죠. 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리듬들도, 스윙 리듬도 굉장히 빠르고 이러니까 네. 그 안에서의 어떤 미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 타점만 조금만 쳐주셔도 미스가 많이 줄어들 텐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승부수를 던지기 힘들잖아요. 네. 타점이 더 빨리 잡아야 돼, 중간도 빨리 떨어뜨려야 돼, 네. 네. 드라이브도 빨리 쳐야 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스들이 자꾸 이 점수를 상대방한테 주는 중요한 네. 어떤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자, 코치님, 저희 시즌 1 그리고 올스타전까지 진짜 많이 출연해주시고 이게 네. 대관도 정말 항상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시즌 1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시즌 2에도 고생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덕호 배드민턴 센터의 저기 우리 대표님이신 이동석 코치님이 저희 도와주셨는데 시즌 2에는 이 공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의정부 쪽에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의정부에 지금 덕곡 센터를 크게 네. 만들고 있거든요. 네, 본점이 지금 거의 다 네. 네.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또 만들어지면 제가 한번 또 소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즌 2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해설자로 있었지만 진짜 경기 미쳤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재밌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와, 특히 초반. 아, 초반러시 미쳤었어. 나 지금 저글링 오드로 나오는 줄 알았어, 스타크래프트. 근데 오드로 막히니까 이제 그때부터. 오드로 막히니까 바로 포토로스 들어가잖아. 야, 근데 와, 진짜 초반에는 어떠셨어요, 초반에? 저희가 이제 초반에 너무 실수도 많고 빠르게 너무 잘해가지고 초반에 집중 못하면 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아, 수비에서 막 실수가 막 나더라고, 두 분 다. 오늘 생각보다 두 분 다 스매시 너무 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두리랑 저희 구령마 28년님은 수비 없어, 무조건 공격이야.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 시즌 1 올스타전 마지막 경기를 진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마무리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유철아, 이건 너가 직접 드리는 게 낫겠다? 네. 아니, 이것도 뭐 소감 한마디. 맞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졌다고 소감도 안 물어보시고. 아니, 우리가 시즌1에서 완벽한 예능캐를 한 명 태어나게 했어요. 아, 구룡만 28년입니다. 예, 예능캐답게 졌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스매시, 그 다음에 약간 막 수비, 오늘 난리 났어요. 저는 그냥 그런 클립 하나 나온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즌1에 또 메인 우리 또 주인공으로서. 마스코트죠? 네, 마스코트로서. 네. 시즌2에 또 이제 또 대적할 상대들이 또 나타날 거거든요. 시즌2? 3개월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몸 만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우리 또 전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라켓에서 후원해주신 이 트라이온 디스커버 2.2 버전. 네, 이거. 우승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희 아들님이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비 수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상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상금은 10만 원. 근데 저희 봉투가 집에 축결혼밖에 없더라고요. 또 공로도 결혼했으니까 축의금 또 이렇게. 축의금 좀 뺏어 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기 저희 댓글 신청해 주시면 그 저희가 이 댓글 밑에 자막으로 저 사은품, 기념품, 또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또 두 분 더 보내드릴 거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시즌 민턴 트립 시즌 1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 네. 시즌2도 벌써 가야죠. 라인업 꽉 찼잖아. 네. 더 레전드 팀들이 지금 가득가득 찹니다. 가득가득 찼어요 이미. 아, 나 뛸 수 있을까? 나 또 똥 싼다고 욕만 계속 먹을 것 같은데. 훈련해야 돼. 이제 덕곡 와서 훈련해야 돼. 이제. 덕곡 와서 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하나 더. 그 저희가 시즌2를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후원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업 대표님들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또 이메일 좀 잘 적어 맨날 마지막에. 저희가 만약에 시즌2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럼 아직 후원이 안 됐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즌1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다 같이 민턴 트립 시즌1 파이팅! 파이팅!